이제는 오히려 주택이 취득세가 더 비싸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취득세가 싼 이 오피스텔 같은 걸로 수요가 몰리면서 최근에 가격이 올랐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해결 도와드릴까요? 예, 저는 2009년 10월에 네. 여의도 메리어트 파크센터 오피스텔을 매수했습니다. 근데 10억에 매수했고요. 네. 평형은 202제곱미터예요. 네. 근데 그동안 부동산이 오르지 않다가 아파트 값이 오르면서 근래에 들어서 한 14억 5, 6천에 이제 거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네, 여의도 재건축도 있고 또 신안산선 개통도 있고 해서 좀 더 가지고 가야 되나 아니면 어느 시점에 매도해야 되나 그 매도 시점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2009년에 여의도 메리어트 파크센터 오피스텔을 매수를 하셨는데 최근에 조금 가격이 올라서 언제쯤 매도 타이밍을 잡으면 좋을지 계속해서 보유해야 될지 고민 중이신 것 같습니다. 자, 본부장님의 해결 도와드릴게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이 오피스텔이 그 왜 여의도의 메리어트 호텔 바로 옆에 있는 오피스텔 맞죠? 네. 이게 평형으로는 몇 평형인가요? 48평이요. 48평형이죠? 네. 이게 전용 면적으로는 아마 그 방 3개, 그 화장실 2개 되는 그 아파트 33평형 내부 구조랑 아마 비슷할 거예요, 전용 면적이. 예, 예. 그래서 어쨌든 평형은 48평형이고 현재 최근에 오피스텔 가격이 조금 오르다 보니까는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는데 이게 여의도가 개발되고 하다 보니까는 갖고 있으면 좀 더 오를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제 결론부터 내드리면은 요거는요. 매도를 하셔야 돼요. 자,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 보면 자, 과거에는요. 오피스텔이라는 녀석은 이제 내부 구조는 주택하고 아파트하고 똑같긴 하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얘는 주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 건축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오피스텔이라는 녀석이 그 동일한 내부 구조의 아파트에 비해서 평가를 되게 낮게 받았어요. 자, 왜 그랬냐면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취득할 때 취득세가 비쌌거든요. 거기에다가 오피스텔 같은 이런 일반 건축물들은 이 전용률이라는 게 낮기 때문에 일반 그 주택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같은 내부 전용 면적을 쓰더라도 관리비 면에서는 훨씬 더 높은 관리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인기가 덜했던 말이죠. 가격이 그대로 반영돼가지고 가격도 조금 비슷한 어떤 지역에서 오피스텔과 아파트 연식이 비슷하고 내부 구조도 거의 크기가 비슷한 녀석을 비교해봤을 때 가격이 막 많게는 막 3, 4억까지도 더 낮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흐름이 많이 바뀌었죠. 이번에 주택에 대한 이 취득세 중과가 나오면서 이제는요 오피스텔하고 주택하고의 취득세가 아예 역전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오히려 주택이 취득세가 더 비싸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취득세가 싼 이 오피스텔 같은 걸로 수요가 몰리면서 최근에 가격이 올랐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시청자님 이게 최근에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됐죠? 가격이? 14억 6천이요. 14억 6천이죠? 예. 이게 내부는 아파트 33평형, 그러니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여의도 내에서도 주상복합 아파트 전용 85제곱미터 정도 되는 아파트가요. 최근에 뭐 여기 롯데캐슬 엠파이어도 있고 여의도 내에 몇 군데가 있는데 그거 30평대 전용 면적으로 85제곱미터 정도 되는 녀석이 거래가가 어느 정도였냐면 14억 5천, 우리 거랑 거의 비슷했고요. 현재 호가는 거의 16억 가까이 돼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과거에는 오피스텔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가가지고 가격이 오른 건데 앞으로는 이 아파트랑 오피스텔을 지금 내부 면적이 똑같다 보니까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의견을 좀 드리면은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요걸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좀 매도를 하고 좀 다른 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좀 더 좋겠다라고 좀 의견을 드릴게요.